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상기후 체험학습이 열렸습니다. 박오덕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기 흐름과 기압, 구름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초코파이하고 구름은 어떤 사이일까 하는 주제로 가고 있는데, 오늘 사용하는 요 주제를 위해서 저희가 진공 실험 장치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공 실험 장치를 통해서 기압이 이렇게 줄어들 때, 공기가 점점 압력이 줄어들 때, 온도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초코파이, 요 봉지의 부피 변화, 풍선의 부피 변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름의 발생 원리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이렇게 교구 같은 것들, 실험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원리로 구름이 생기는지, 그리고 뭐 기압이라든가 개념들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의 압축을 알아보기 위해 진공 실험 장치로 압축을 하고 개기후 눈금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지면 가열.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서 강제적으로 저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저기압을 만났을 때, 공기가 저기압은 주변에서 공기가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기압계거든요.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하게 되는 전선변에서의 상승, 그런 식으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해요. 학생들이 공기 압축을 시킨 상태의 압축계는 마이너스 0.01의 수치로 압축되어 관찰 기록지에 적어보기도 하였습니다. 한 학생은 실험하는 과정을 개인 기록 노트에 꼼꼼히 적고 그림도 그려서 기록으로 남기는 관찰 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팽창을 하면은 기온이 내려가고, 그리고 중력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상캐스터 그거 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재밌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수 있었고, 경험해보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진공 실험 장치에 풍선을 조그맣게 불어넣고 압축을 하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직접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넣어 압축을 해 보았을 때 초코파이 봉지가 부풀어 터지는 현상도 볼수 있는 것을 학생들은 관찰 기록지에 과정을 자세히 적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대전지방기상청에서 기상캐스터 체험을 하면서 날씨를 알리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실험 도구로 직접 체험하고 기록해보는 시간은 학생들이 기상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고 교과서에서 배울 때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